영들이 캠핑장에 왔습니다. 캠핑장에 왔는데 너무 오랜만에 왔더니 또 애들이 얼굴이 점점 예뻐지고 있어요. 그때 제가 심었던 그 얼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런 게 있었나 나한테 엄마가 또 분갈이를 하셨나 막 이러면서 의아해했던 이렇게 이런 무럭무럭 친구들도 스노우 바니를 보십시오. 얼굴이 그렇죠 지금 이거 스노우 바니 엄청 컸어요. 그래서 와 이렇게 많이 컸구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했답니다. 참 신기해요. 이것도 볼 때마다. 스노우 바니 같은데 그렇잖아 똑같이 생겼잖아. 이거 러블리 로즈가 아니네. 얘도 스노우 바니였네. 러블리 로즈는 아닌데 얘도 똑같이 스노우 바니네. 어머 사마로가 이게 죽은 건가? 왜 여기 컬러가 이렇게 됐지? 아 얘가 또 세상에 이발 시킨 데가 꼬물꼬물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꽃이 피었어요. 꽃이 피셨네요. 이분께서 꽃이 피셨고 아이고 세상에나 안 본 사이에 이렇게 이 저의 캐라리안 아 세상에 생각 너무 예뻐. 이 저의 캐라리안 아 이 콩분 만들어야 되는데 선인장 콩분이 예쁜데 그죠? 콩분 만들 시간이 없어요. 콩분 만들 시간이 없고 이게 제자리예요. 이 스트렐라가 엄청 작아졌네요. 스트렐라 저번에 심은 엠버로즈. 어머 세상에 꽃 핀 거 봐요. 너무 예쁘다. 이 얼굴 또 하나 생겼어. 이거 파인가? 얘가 파? 얘는 얘가 이름이 뭐더라. 얘가 얘가 뭐였는데 까먹었다요. 어머 세상에나. 어 이거 이 물이 여기 엄마 이거 물이 이렇게 여기 들어가 있네. 이 물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삐욕삐욕이 어디 갔지? 이렇게 정리를 싹 하셨네요. 여기를 오마니께서 이렇게 깨끗하게. 아휴 라즈베리 아이스. 네 이제 또 물이 들어가려고 또 하고 있죠. 우리 여인분이 이렇게 두셨고 흑토에는 확실히 저 쨍한 빨간 컬러가 너무 예쁘죠. 이 여인분 드레스도 이쁘지 않으세요? 이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장미도 너무 예쁜데 요 장미 그리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장미를 좀 이렇게 세밀하게 그리는 아, 살구미 적심한 게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적심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기는 또 뭐 제 거를 또 다 뜯어갖고 제 거를 다 뽑아갖고 이렇게 심으셨대요. 공작을 이 라울을 이 라울 물드는 거 보세요. 어머 어떡해 너무 예뻐. 제 라울 너무 좋아해요. 라울 너무 예쁘다. 화이트 그린이 여기다 놓고 싶어요. 공작을 요거 네 개는 치우고 여기다 둬야 될 것 같은 요거보다 훨씬 큰 얘도 만들 때는 크다 생각했었는데 지금 여기다 둬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기다 둬야 우리 어머니 자리가 돋보일 것 같은 뭐 하시다 가셨나 봐요. 뭐 하시다 가신 것 같고 세상에 이 러블리 로즈 큰 거 보세요. 이 러블리 로즈 입꽂이 하신 건데 이 살구미인 금 요거 나오는 거 보세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어떡해 이 자구 나오는 거 보세요. 어머 어머 염자 물들고 있어요. 어떡해 라울 너무 예뻐. 어떡해 아, 이 라울 너무 예쁘다. 어머 똑 따갖고 그냥 와그작 와그작 먹었으면 좋겠다. 야 이제 점점 이제 똥파리씨 저리 가시고 아, 점점 이렇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점점 어머 얘도 또 시퍼렸던 애가 또 빨갛빨갛하게 또 무슨 베리였는데 저희 어머니의 키핑다이입니다. 여기는 저희 어머니 선반인데 깔끔하죠?
아이고, 여기다 또 이 러블리 로즈들을 예기분에다 이렇게 다 심어 놓으셨네요. 네. 아, 세상에. 뭐가 많이 없어졌는데 저쪽으로 옮기셨나 보다. 이쪽에 뭐가 많았는데 다 저쪽으로 제자리 쪽으로 옮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많이 왔어요. 여기로 많이 왔고 지금 보면은 내꺼 라울. 내꺼 라울이 이거 같은데. 아, 이게 내꺼 라울이구나. 이게 제 라울이에요, 이게. 이게 제꺼 라울인데 여기로 옮겨 놓으셨고. 이 집에 있던 까라솔이 이거 같은데? 세상에. 지금 보시면 요 화분을 제가 드렸어요. 이거 뭐 엄마 이거 별로 찾지도 않으시고 엄마 갖다 심으세요 하고 그랬더니 어머 여기다 이렇게 찰떡같이 이거를 심으셨어. 이게 할로윈인가? 할로윈 철화 같은데 이거를 여기다 찰떡같이 보라색에다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너무 예쁘죠? 이걸 여기다 심으시고 여기다가는 또 이렇게 컬러를 또 딱 맞춰갖고 이 백합에다가는 또 요 색깔 할로윈 철화를 심으시고 아무튼 센스가 아주 오지세요. 아주 센스가 아주 좋으셔요. 저보다 어떨 땐 더 나으세요. 제가 가끔 여쭤봐요. 엄마 여기다가는 뭐 심은 게 이쁠까요? 그러고. 자,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쁘고 이거 제 거 합시기들도 나중에는 털어가지고 다시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말씀은 이렇게 하시더라고. 언제 하실지는 모르겠고. 자, 여기는 제자리. 아, 제 거 너무 예뻐요. 제자리에 지금 보시면 얘가 이게 아메치스 같은데 많이 자랐거든요. 이것도 큰 데다가 해줘야 될것 같은데 이게 아메치스가 아니고 뭐지? 이거 길쭉한 거. 아, 나 이름을 자꾸 까먹네. 어머, 우리 축전인지 뭔지 너무 예쁘다. 이거 빨간 거 이거 뭐였더라. 아, 이름이 없어. 너무 예뻐. 근처에 제다이에 있는 제다이는 요런 식입니다. 요런 것도 아직 못 심은 애들도 있어요. 이런. 이것도 언제 좀 분갈 해줘야 되는데 얘가 적심이 돼가지고 지금 나오네요. 애기가 하나씩 꼬물꼬물. 이게 수빙인데 이 입술 파가애를 얘를 탈피를 너무 일찍 시켰나? 얘가 그래도 많이 컸네. 그래도 많이 컸어. 그리고 이 친구를 제가 군생이 되긴 됐는데 탈피를 너무 일찍 시켜가지고 제가 이 승질이 급해가지고 기다리지를 못해서 막 그냥 껍데기를 벗겼더니 애들이 이렇게 됐는데 괜찮은 거겠죠? 저 이런 걸잘 몰라요. 제가 그냥 이 껍데기를 못 벗어나는 애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런 거 보세요. 이거 보면은 지금 꽃대는 올라왔는데 지금 이렇게 탈피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가만히 두지를 못하고 이렇게 뺏겨줘야 돼. 도와줘야 돼. 이거 지금 꽃대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지금 꽃대잖아. 응? 피켜라. 요렇게. 아이고 아구 아구 괴롭히고 있어 막. 이렇게 좀 어메 뽑아진다. 어머나 어머나 미안해라. 지금 카메라를 들고 하려니까 여의치가 않네요. 다들 지금 쌍두로 나와가지고 꽃이 이렇게 얘가 지금 나올 것 같아요. 꽃이 그죠? 이런 것도 있고 아주 제자리는 이 사마로가 이게
물이 드느라 이러는 걸까요? 아니면 얘가 왜 빨갰던 애가 컬러가 이렇게, 얘는 가을 되면 이렇게 변하는 애인가? 그죠? 이거 러블리 로즈 아닌 것 같죠? 이거 러블리 로즈 아니고 스노우 바니 같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같은 때 적심했던 이 러블리 로즈하고 입장이 너무 틀리게 생겼어. 이 같은 때 이거 입고지한 러블리 로즈하고, 그쵸? 러블리 로즈는 이렇게 장미처럼 이렇게 쫙쫙 잡혀져 있는데 얘는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이게 입장도 그 러블리 로즈가 아닌 듯 합니다. 이거는 스노우 바니 같아요. 왜냐면 얘하고 얘도 스노우 바니라는데 너무 쌍둥이 같이 똑같이 생겨가지고 이거는 스노우 바니 같아요. 자, 여기도 이렇게 입꼬지 정도는 해서 군생으로 놓으실 수 있는 정도 콩분 사이즈. 이거 우리 공방에 있어요. 아직 한 세트 남았는데 안 나가면 제가 그냥 키우려고 아껴두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예뻐요 지금. 이렇게 제자리, 아기자기하고 예쁜 제자리입니다. 아기자기 귀엽고 예쁜 내 자리. 자, 우리 엄마를 드리려고 샀던 그 창을 한번 데꿔 볼게요. 짜라잔. 자, 우리 그 공작 화분에 심을 우리 창 애기를 제가 데려왔습니다. 아, 정말 예쁘죠. 저는 이 컬러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이 친구를, 얘가 이렇게 계속 빨개진대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그 공작 그 화분이 지금, 얘도 그 까만 분에 지금 풀분이 검정색이잖아요. 이 검정색을 심으면 그 검정색 화분에 파란 공작하고 얘를 심으면 대비가 확 되면서 너무 예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얘가 오브마인이라 그랬던 것 같아요. 오브마인. 이거를 제가 한번, 우리 여기 키핑장 여기 그 화원에서 우리 그 따님이 농장에 가서 사다 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심는 영상은 나중에 화분 나오면은 뭐 엄마가 또 찍어 주시겠죠. 네, 너무 예뻐요. 사이즈가 지금 거의 20cm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거기다 심으면 한 요 정도 틈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딱 보기 좋게 심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아, 얘가 맞아. 홍포도? 홍포도였던 것 같다. 그죠?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무슨 포도였는데. 자, 오늘은 이렇게 키핑장에 잠깐 와봤고요. 공방을 살짝 들어갔다 가야 될 것 같아요. 공방을 살짝 갔다가 걔네들을 한번 살펴보고, 아무래도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공방을 한번 가는 걸로. 아, 영뜰 여기 뭐야, 키핑장은 확실히 엄마가 정리하시니까 확실히 더 깨끗하고 예쁘네요. 그죠? 다시 한번 전체 샷으로 여기가 다 영뜰의 키핑장, 저희의 키핑 다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뭐 아주 그림을 그냥 끄적끄적 할 때부터 그 지금 그린 분은 솔직히 몇 개 없어요. 전부 지금 거는 전부 다 팔리고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초기에 막 이제 막 끄적끄적 그렸던 그런 친구들인데도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너무 예쁘네요. 세상에, 여기다 못 봤는데 여기를 이렇게 코사지를 이렇게 코사지만 이렇게 모아갖고 이렇게 해놓으셨어. 센스쟁이. 또 엄마가 직접 만드신 것도 이렇게, 어머, 이렇게 다 모아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예쁘다. 그죠? 이렇게. 우리 트인분은 확실히, 영뜰 트인분은 확실히 이런 거 심어 놓으니까 너무 예쁘네요. 이런 거 해놓으니까 너무 예쁘고 고급스러워요. 자, 이렇게. 엄마 다이가 휑해졌네요. 그래서 저기서 뽑아 오셔가지고 여기를 정리를 하셨나봐요.
예쁜 것만 골라갖고 오셨나봐요. 아유, 우리 캐릭터들. 우리 막 이렇게 막 흑유 막 다 떨어지네. 뭐, 새 컬러가 마음에 안 드는 애. 이렇게 온도가 오래, 이렇게 온도가 높고, 얘가 사실은 이렇게 된 거예요. 구울 때, 아이고. 요렇게 딱 붙여있으면, 요렇게. 그럼 여기가 이렇게 타는 거예요. 제이 마실 때 살짝 요렇게 떨어뜨려 놓으셔야 여기가 안 타요. 아시겠죠?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궁뎅이가 시뻘겋게 탄다는 게 요렇게 타는 거예요. 자, 요렇게 막 빵같이 요렇게 탄 애들, 뭐, 물감이 막 뭉쳐가지고 안 예쁜 애들, 뭐, 별게 다 있죠? 얘네는 화장토가 아니고, 제가 사용하는 화장토가 아니고, 물감. 네. 세라믹 물감으로 초벌되어 있는 데다가 물감으로 칠한 애들이라서 이렇게 컬러가 좀 이렇게 흐리멍텅한 그런 느낌이죠.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물감칠을 했었는데 화장토로 바꾼 이유가 이 농도 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물감이. 그래서 이렇게 화장토로 바꿨어요. 그리고 요게 붉은색이라고 나와 있는 기성품 화장토의 색깔입니다. 핑크색이 아니에요. 요게 붉은색이라고 나와 있는 기성품 화장토의 색깔이고, 야, 여기서 보여드리네요. 자, 영뜰 교육방송. 이게 붉은색의 화장토 기성품. 그리고 요게 노랑색의 화장토 기성품입니다. 제가 원하던 그런 붉은색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붉은색은 물감의 붉은색. 네, 세라믹 물감의 붉은색. 이 붉은색과 이 푸른색을 보고 화장토도 그럴 거라 생각을 하고 주문을 해서 사용을 했더니 너무 예쁘지 않은 이런 붉은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쨍한 붉은색이 나오질 않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요런 색깔. 쨍한 빨간 예쁜 붉은색이 아니고 약간 탁한 붉은색.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컬러를 잡아 놓은 게 이제 제가 발견, 이제 조합한 컬러는 요 붉은색.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요런 붉은색. 네, 보이시죠? 요런 쨍한 붉은색으로 되기까지, 네, 요런 장미분, 처음에는 장미분도 요렇게 만들었거든요. 장미만 요렇게 뺑 둘러가지고 이파리하고 요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낮게, 요런 낮은 것도 필요하시다 그래가지고, 지금보다는 확실히 많이 조금 후지죠, 그죠? 지금하고는 많이 틀려요. 그리고 저는 지금 만약에 다시 여기에 있는 것 중에서 조금 더 예쁘게 만들어서 팔아라 한다면, 저는 요런 친구. 네, 요 전이 너무 예쁘죠? 보시면, 위에서 딱 항공샷을 찍었을 때, 보시면, 이렇게 전쪽에 아무것도 없는 친구, 하얗게 이런 친구하고 이런 애들하고 보시면 확실히 얘가 예쁩니다. 눈에 확 띄죠? 위에서 찍어도, 사진을 위에서 찍어도 이런 애들이 이뻐요. 이렇게 나비 날개라도 하나 올라오게끔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자, 그거를 지금은 하고 있죠. 여기는 그런 그림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얘네가 다 1세대 화분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런 그림들이 별로 없는데 지금은 그림을 그렇게 그리고 있죠. 지금 다시 만들어서 팔아라 하면 요런 애나 아니면 좀 이렇게 좀 요런 친구들을 조금 변형시켜서 하기도 할 것 같고, 요런 거, 요런 거는 지금 해도 팔리는 데는 이상이 없을 것 같은, 요것도 저희 티라미슈라는 창심은인데요.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뜰, 아우, 제가 영뜰이 손이 힘이 없어가지고. 자, 요런 식으로, 요런 목단이랑 막 조그만 꽃이랑 요렇게 해갖고 삥 둘러서, 요런 애들은 이렇게 항공샷을 찍어도 예쁘죠? 물론 요렇게 더 넘어왔으면 더 예쁘겠지만, 이때는 이런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요렇게. 요게 이제 1세대 화분이니까, 요 이렇게 약간 볼록 나온 요런 사각형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무겁습니다. 이 티라미슈가 올 때는 이 외두에 자구 쬐끄만 거 몇 개 달았었는데 이게 지금 묶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이 비비안이 심어져 있는 이 친구는 이렇게 위에서 봐도 예쁜 이런 친구들은 킵장에 만약에 이 친구들을 한
쪼르륵 한 서너 개 정도 두셨다고 보시면 여기는 어쩔 수 없이 포토존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블랙탄이 이제 좀 컬러가 돌아오네요. 여기 뻘겋게 새카맸었는데 색이 다 빠지고. 아, 자, 설명을 드리자니 한도 끝도 없어요. 설명드리자고 보면 한도 끝도 없고 계속 말해야 되고. 아유, 예쁘니까 어떡해. 다 예쁘잖아. 어머, 이 프라다 여기다 심었네. 어머, 이 주댕이가 너무 좁아가지고 제가. 근데 여기다 심어놓으니까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이거 보세요. 이 프라다를 여기다 심어놓으니까 세상에 이렇게 이뻐요, 얼굴이. 요런 거. 아, 요런 거는 진짜 팔라 그래도 못 팔아, 아까워서. 자, 요런 것들. 또 이제 얼른 해가지고 엄마 다이도 다시 또 채워야죠. 저희 엄마가 여기다 얘네 불량난 애들, 네, 제가 토우분을 처음 만들어 봐가지고 좀 이걸 못해서 이렇게 해놨더니 이렇게 염자를 심고 여기다 방울복랑 심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렇게도 해놓으시고. 어머니의 센스가 돋보이는 저희의 키핑 다이였습니다. 여긴 또 뭘로 채우시려나? 이거 비었는데 여긴 뭘로 채우실지 모르겠어요. 자, 요게 제가 그때 설명드렸던 그 우리 규산 나트륨으로 만든 영뜰이 초창기에 만들었던 트윈분들이에요. 어메야? 떨어졌네. 영뜰이 초창기에 만들었던 트윈분 규산 나트륨으로 발라서 얘네는 유약을 바른 애들, 여기는 유약을 바르지 않은 컬러. 네, 화장톤데도 똑같이 붉은색인데도 유약을 바르면 이렇게 나오고 투명류입니다. 투명류를 바르면 이렇게 되고 안 바르면 이렇게 되는 그런 식으로 그런 트윈분도 있고, 요게 이제 규산나트륨 때문에 이렇게 흑톤데 자글자글자글자글한 이런 트임이 됐죠. 그리고 요 트윈분은 그냥 드라이기로 화장토 발라서 드라이기로 말린 트윈분, 이렇게 굵직굵직한 트윈분. 그리고 뭐 요런 롱분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랑새 심으려고 일부러 이 색을 바른 겁니다. 이 색은 이거는 진짜 이 세상에 한 세트밖에 없는, 저희 엄마가 제일 좋아하시는 건데 이 무늬를 포크로 막 이렇게 포크로 위로 쭉쭉 긁어가지고 무늬를 내서 요 위에하고 아래하고 살짝 컬러가 달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빛 옥색 유약 같은 거고 여긴 비치색이었나 뭐 그런 유약으로 해가지고, 이거 유약뿐이긴 한데 엄마가 좋아하시는, 저희 엄마 파랑새를 좋아하시거든요. 파랑새 이거 하나 심으신다고 그래서 만들었던. 아이고, 자꾸 꺼냈다 넣었다 하면 혼나. 뭐 잘못 넣으면 여기 밑에 볼이 있어가지고 혼나면 안 돼요. 쓰러지면 혼나. 네, 그런 거 다 실험작들이죠. 이렇게 막 꽃도 한번 붙여보고 다 실험작들. 네, 이나간에도 있고 보시죠. 저희 다 그런 분량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워갖고 버리질 못하셔. 이나간 애들, 금 가서 떨어져서 본드 붙인 애들, 찌그러진 거, 정말 못나게 만든 거,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다 소장을 하고 계세요. 저희 제가 처음에 그린 호박, 요것도 화장토가 아니고 물감입니다.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근데 엄마하고 저의 추억이에요. 저도 어려서부터 엄마랑 떨어져서 살다가 이제 성인 돼서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같이 엄마랑 살림을 합치면서 이런 엄마하고의 추억들이 참 지금 소중합니다. 오늘 라울이 어쩜 이렇게 물이 들지? 난 너무 이쁜 것 같아. 저는 진짜 이 라울이 이거를 일부러 묵은 거를 제가 엄마를 쫄라서 사자고, 전 라울이 너무 좋은데 우리 집에 라울이 묵은 라울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머 이거 하나만 사자고 제가 막 쫄라갖고 이 라울을 샀는데, 어머 나 이렇게 색깔이 이쁜지 몰랐어. 너무 이뻐요. 저희 막 이렇게 왕 따가지고 막 아작아작 씹어먹었으면 좋을 정도로 너무 이뻐요. 지겨우시죠?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자, 이제 영뜰 진짜로 공방을 한번 갔다 올게요. 네,
얘도 데려다 놨으니까 영들은 진짜로 공방을 한번 가서 한번 정리를 하고. 우리 공방 그 식구분 중에서 한 분이 저기 화원을 다녀오시면서 저를 축전을 하나 사다 주셨는데 제가 그걸 여기다 갖다 놔야 되는데 잊어먹고 공방에 두고 왔거든요. 걔도 좀 데리고 와야 되고, 공방에 있으면 죽어요. 그 환풍이 내 통기가 잘 안 돼가지고 통풍이 잘 안 돼서 공방에 있으면 죽으니까 얼른 가서 데리고 와야 되겠습니다. 영뜰은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뜰 영상 오늘 마치고, 영뜰 오늘 쉬고, 우리 내일, 가마 찾아와서 판매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핑장 구경하시면서, 영뜰레 키핑장, 영뜰 키핑다이 구경하시면서, 자, 즐거운 다육생활 하시는 행복한 다육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영뜰이었습니다.